이쪽에 있었던 녀석은 무엇인가? 뉴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진기원 작가님께서는 려미술관에서 8월 말쯤에 8월 중순 정도에 굉장히 잡혀있고, 우리의 히어로 박훈 작가님께서는 4월 후반에 잡혀있기 때문에 아직 좀 더 기다려봐야 한다고 합니다. 또 좋은 소식이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알바를 마치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저녁에 먹으러 오는데, 건빵도 건빵이지만 오늘 초코파이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초코파이. 네, 초코파이를 깠습니다. 군대 있을 때 진짜 많이 먹은 것 같습니다. 군대 있을 때 한번 종교활동 가서 처음 먹고 초코파이가 이렇게 맛있는지 그때 알았습니다. 초코파이가 북한에서도 인기 많다고 합니다.
네, 잘 서 있습니다. 네, 마무리를 좀 더 해보고, 네, 뭐 조금씩 남았습니다. 자세히 보면 느낌들이 좀 안 좋은 데가 있습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안 보이나? 이런 거, 이런 거를 마무리를 보면서, 예, 드디어 세 번째 다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드디어 세 번째 다리를 하였습니다. 세 개 하니까 뿌듯하다. 이번 주에만 세 개를 했으니, 네, 나름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네, 일 끝나고 와서 밤에 짬짬이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원, 투, 쓰리. 자, 좀 열심히 했으니 커피를 한잔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커피는 물이 있나? 물이 없지. 후이. 됐다. 필립스입니다. 네, 꽤 비싼 가격에 주고 산 것 같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토요일인데, 마땅히 할 것도 없고, 네, 작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포에 가서 많이 먹고 놀았으니까, 네, 이번 주에는 좀 절주 기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종의 라마단 기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것도 안 좋습니다. 좀 너무 안 마시는 것도 안 좋고, 적당히 마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자. 자, 간만에 세계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지도. 세계 지도. 우리나라가 짝대기입니다. 짝대기. 짝대기. 여기 있다. 짝대기야. 여기 있습니다. 되게 짝습니다. 적고, 제가 가고 싶은 곳은 어디냐면, 여기 우리나라 오피스가 생겼다. 여기 마이애미입니다. 마이애미. 여기 카리브해입니다. 카리브해. 칸쿤, 뭐 이게 그 다음에 하바나, 하바나, 하바나도 이 근처 어디 있습니다. 여기가 되게 작업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이애미 해변에서, 네, 작업을 하다가 배고프면 바다에 가서 고기도 잡고, 심심하면 술도 마시고 작업도 하고, 네, 그렇게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너무 그렇게 좋을 건 아니고, 네, 제가, 네, 가고 싶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뚜두두두두두 한국에서 가면 뚜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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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스리랑카 있고요. 스리랑카, 스리랑카도. 두두두두두두두. 어디 갔더라? 아랍에미레이터. 여긴가? 응, 에미레이터. 네, 여기가 지금, 여기다, 우리. 크루즈, 뭐, 해협에서 지금, 네,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터키, 뭐, 유럽은, 뭐, 한국 가는 것도 좋지만, 네, 유럽은 너무, 백인 중심이라서, 제가 조금, 네, 그렇게 쏙 가고 싶어 하지는 않은데, 한 번쯤은 가봐야 되겠죠. 뭐 생각보다 인도네시아가 큽니다. 그 다음에 인도, 중국,
한국. 한국도 뭐 그렇게 작진 않네. 그리고 사이판인가 여기가? 이런 것도 좀 신기하고. 그 다음에 뭐 몽골 한번 좀 가보고 싶습니다. 카자흐스탄 다 가야 되네. 그리고 그 밑에 여기 해협 휴 뉴질랜드 있고 하와이 있고 아무튼 네, 제주도를 한 번씩 보는 게 좋습니다. 너무 대한민국에 갇혀서 지금 생활하고 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뉴욕이나 뭐 LA 갈비나 뭐 지금 어디지 누구 류현진 토론토인가 밴쿠버인가 어딘가 예 지금 가 있으니 김광훈은 샌프란시스코 어디 있습니다. 네 꿈을 크게 가지고 네, 내년에는 여기 마이애미 갈 수 있도록 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커피 아, 물이 다 끓었다. 네 미국에 가는 것도 뭐 그냥 돈을 들여서 여행으로 가는 것도 좋겠지만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다면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다면 작품을 팔아서 네, 그쪽에 설치하러 간다던가 하는 그런 게 좋겠죠. 그냥 미국을 가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꼭 미국을 간다고 좋은 건 아닌데 제가 마이애미 거기가 백남준 선생님도 작업실이 그 해변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작업실이. 그래서 되게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동훈 작가님께서도 거기 한번 갔다가 오셨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커피를 한잔하면서 내년 부상을 꿈을 크게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꿈을 크게 가져야지 그거 반의 반이라도 쫓아갑니다. 그리고 작업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작업을 열심히 안 하고 아르바이트도 이제 작품이 많이 주문이 오면 못하겠죠. 그러기 전까지는 일단 열심히 작업을 하면서 네, 탈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머지않았습니다. 가까이 있다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토요일, 즐거운 토요일입니다. 다들 여러분들도 힘내세요. 화이팅! 네, 건전 지 가라앉은 지가 한 3일? 4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지금 건전 지가 다 달았습니다. 오. 야, 이거 큰일인데. 완전 불량이네, 이거. 한 달은 썼는데. AS 보내야 되나? 깜빡깜빡한다. AS 보내야 될 것 같다. 괜찮은 거 카토만 또 그러네. AS 보냅시다. 네, 시간이 많이 됐는데 이제 건전지를 교체하고 조금 더 그래도 이까지는 가야지 한 바퀴 도는데 조금만 더 마무리하고 땡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시간이 많이 됐고
앞집 할아버님이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조금만 조용히, 어차피 용접하는 건 소리가 크지 않기 때문에 차분히 음악 감상을 하면서 용접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내일쯤 그래도 다 용접을 마무리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로는 그때 행님만 오실 때 같잖아요. 예. 똑같은 것 같은데? 네. 조금 더 까야 됩니다. 최근에 여자를 좀 많이 만드네. 역시 부조로 하지. 약간 부조 같은 환조잖아요. 딱 이 느낌이 좋은 것 같아. 이 정도 느낌. 네. 차를 구경. 아, 가격이 1700년? 내가 돈 주고 산 게. 네. 그럼 일시불로 샀어요? 이야, 진짜 클릭이다, 생긴 게. 클릭보다. 그러니까 여기 클릭 사이즈는. 우와. 실내가 예쁘네. 내비게이션은 안 달리고. 네. 요거 샀어요, 요거. 요 9,000원. 아, 그거 그 핸드폰 달리는 거죠. 그렇게? 이건 내가 샀어. 네. 오, 저거 안에 뭐가 있네. 저기 속도 계기판이랑 뭐 그거 나와. 아, 원래 운전석 바로 앞에 있는데. 여긴 라디오인데. 네. 그 사람이. 네. 라디오하고 후방 카메라 다니라고. 네. 이거 생겼더라고. 라디오하고 후방 카메라. 저거 또 기어봉이 좀 다르다. 아, 그건 따로 있어. 저 순정이 그 사람이. 네. 바꿨더라고. 아, 그러니까 바꾸니까 예쁘네. 이거 오, 뒷좌석도 넓네. 차가 가볍다. 공차 중량이 몇 킬로입니까? 1400kg 정도 되니까. 클릭이랑 거의 비슷해. 그러니까요. 형태도 클릭이랑 비슷하다. 예. 예. 20cm인가가. 아닙니다. 작업복 입어서 사기가 좀 그래. 괜찮아. 예. 아닙니다. 아, 이거 레자라 괜찮아. 아니, 그래도 새 차인데. 그러면 안 되죠. 야, 벌써 나 이거 한 2000kg 뛰었어. 2000km에요? 3000km까지는 속도 안 내는 게 좋다며. 아니, 원래 이게 7900km 뛴 거 샀어. 그래요? 2년 지난 거야. 해강이 거랑. 네네. 음식이 똑같아. 그러면 중고차는 아니고? 중고차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1700km 샀지. 원래 2400짜리야. 그래요? 화물이 너만큼 들어. 뭐가 있다고요? 화물칸이 요만큼. 오. 클립보다 요만큼이. 네. 더 긴 거예요. 아, 그 정도 길어요? 화물칸이? 여기가 10cm 정도 긴 거예요. 어차피 밑에 뭐 있으니까. 거의 타이어. 네네. 그거. 요, 뒷좌석이 타이어. 앞으로 젖혀지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 타이어도 들어있고, 이게 네. 또 이게 두꺼워. 그렇네. 보통 이것만 있는데. 그렇네. 두껍게 들어가 있네. 철판이 그대로 다 보여. 제건 엄청 완전 얇은 거 이런 거 하나 들어가 있는데. 왜 그런 거지? 발로 들어가고 있어. 중고차로 샀구나. 야, 내가 새 차 살 돈. 오. 네, 조심해서 가세요, 형님. 네. 네, 얼마 전에 작가님과 대화를 하다가 대학교 얘기가 잠시 나왔는데, 대학교에서 내가 배운 게 없다고,
난 도대체 대학교에서 뭘 배웠는지 모르겠다고 막 그런 말을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사실 대학교에서 뭘 딱히 배운 뭐 가르쳐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저는 대학교라는 곳이 어떤 것을 배우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보다도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교는 그 분야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미술 분야에서 봤을 때 내가 미술에서 내가 진짜 뭘 좋아하는지 그거를 시간을 두고 4년 동안 뭐 들어가자마자 난 이걸 할 거야 뭐 그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생각하면서 내가 뭘 이 분야에서 뭘 어떻게 내가 할 게 뭔가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관심 있는 어떤 것에 관심이 있다면 그 관심을 관심이나 호기심을 찾아가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저 도서관에서 자기 혼자서 막 아 이거 궁금하고 재밌다 그러면 그걸 하면 됩니다. 뭐 꼭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컴퓨터나 게임이나 스포츠 뭐 이런 거에서 재밌는 걸 자기가 찾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재미있는 것을 찾아야지 재미도 없는데 그것을 하는 것은 조금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자기가 재미있는 것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평생 할 수 연구하고 노력 연구하고 실험하고 관찰해야 되는데 재밌는 것을 찾아서 잠을 안 자고도 할 수 있는 열정을 쏟아볼 수 있는 걸 찾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단순히 살아가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그보다도 자기가 이걸 하고 싶어 진정하고 싶고 해야 되는 목표가 있다면 그거를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나중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돈이 없고 뭐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포기를 했다 하더라도 거기 생각지도 못한 실패에서 또 새로운 것들이 많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성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에디슨은 했지 않습니까? 실패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패는 많이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실패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실패를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대학교 가서는 먹고 놀아야 됩니다. 먹고 놀고 예, 인생에서 마지막 즐거운 시간이니까 먹고 놀면서 또 자기가 재미있어 하는 부분을 천천히 여유 있게 찾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평생 또 대학교 졸업하면 고생을 또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대학교 가서만이라도 조금 재밌게 사랑도 하고 술도 마시고 놀고 먹고 자기 미래도 생각해보고 고민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거 정말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꼭 대학을 안 간다고 해서 뭐 네, 나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대학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사회에서도 충분히 먹고 얘기하고 생각하고 토론하고 네, 정말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거기에서 새로운 것들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해.